요즘 사람들이 키움증권에서 펀드 사는 이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 안녕하세요. 고객과 소통해요 시즌2 시간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 많이 기다리고 계셨나요? 오늘도 바로 채팅방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무래도 장이 좀 많이 안 좋아서 그런가 여러분들 아직 채팅창에서는 장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고소회 시작됐습니다. 네, 김 레전드님 보고 싶었다고 하시는데 네, 여러분 저도 많이 보고 싶었고요. 오늘 장 지금 고점 대비해서는 그래도 많이 이 하락폭을 많이 줄여가고 있는데요. 장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상승세를 좀 하락폭을 많이 줄여서 상승 전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장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다섯 자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할 콘텐츠 꽃갈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꽃갈콘, 내가 지금 거꾸로 들었군요. 네, 꽃갈콘 시간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도 바로 시작해 보겠는데요. 오늘의 사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만나볼까요? 네, 오늘의 사연은 HK땡땡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전에 우연히 종목별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평균 단가를 볼 수 있는 화면을 본 적이 있는데 어디서 찾았는지 기억이 잘 안 나신다고 합니다. 어디서 찾았는지 알려달라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저도 뭔가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의 종목별 매매에 대해서 어디서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매일매일 아침마다 이 시각 메이저 진행하잖아요. 그때 저는 항상 보는 화면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어떤 화면 보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제가 항상 이렇게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투자자별 매매 동향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 화면 번호가 0780인데요. 0780 이렇게 치면 이렇게 나와요. 이거를 통해서 저는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개인과 외국인 기관이 어떻게 지금 수급 상황을 보이고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이거 말고도 지금 사연자님께서 보내주신 거를 확인해 보려면 바로 화면 번호 0796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사실 이 0780에서도 옆에 보시면 시간대별 투자자도 있고 종목별 투자자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요. 바로 들어가는 방법은 0796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0796을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여기 종목별 투자자 볼게요. 지금 오늘 저는 한번 삼성전자로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이렇게 딱 보면 지금 종목별로 삼성전자에 대해서 개인과 외국인 기관이 일별로도 또 어떻게 얼마의 거래를 하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사연자님께서 보내주신 거 바로 이 평균 단가라고 하셨는데 이거를 보려면요. 여기 여러분 보이시나요? 금액과 수량 그리고 추정 평균가가 있는데 여기 추정 평균가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추정 평균가를 딱 눌러주시면요. 바로 이렇게 금액으로 바뀌어요. 순매수 금액이 나오는데요. 여기 볼게요.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49,45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외국인은 49,150원에 샀고요. 기관은 49,200원에 샀어요. 기관이 50원 정도 더 비싸게 사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사연자님께서 궁금하셨던 거를 제가 찾아봤는데요. 바로 이 추정평균가 어떻게 해서 나오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추정평균가는 좀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 산 금액과 판 금액을 더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 산 금액과 판 금액을 더하고 그거를 산 양과 산 물량과 판 물량을 더한 것으로 나눠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사실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이렇게 뭔가 공식이 나오니까 괜히 막 수학 시간 갖고 그렇잖아요. 저는 사실 학교 다닐 때 스포자여가지고 숫자만 보면 좀 울렁울렁 거리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숫자를 꼭 뭐 잘 알아야지 주식을 잘하고 그런 거 전혀 아니죠. 젓가락질을 잘한다고 해서 밥을 잘 먹는 것도 아니고요. 수학을 잘한다고 해서 주식을 꼭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니까 지금 시장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아무래도 네, 일단은 그렇고 제가 지금 알려드린 정보를 사연자님께서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추정 평균가를 찾아보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이거 말고도 끝나면 아쉬우니까 오늘도 꿀팁을 하나 알려드릴 텐데요. 네, 채팅창 한번 보니까 네, 수정수포자 주식 포기마 뭐 이런 얘기가 있네요. 네, 다섯 글자가 네, 제가 지금 수포자라고
얘기했더니 네, 수포자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수정 수포자는 제가 선정하지 않겠습니다. 네, 주식 포기 마. 네, 주식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지금 주식장 장 아무리 이렇다 해도 여러분 힘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꿀팁 하나 더 알려드릴 텐데요. 사실 이 화면은 전체 투자자 구분이 아니라 외국인과 기관, 이키타법인 일부 투자자 구분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장 중에는 이 자료가 이 장 중에는 추정치가 나오고요. 잠정치랑 확정치가 또 언제 나오냐?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해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장 중에는 바로 추정치가 나오고요. 장 마감 3시 30분 후에는 잠정치 자료가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확정치는 당일 6시 이후에 확정치가 나온다는 점 여러분 기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여러분이 찾고 싶은 자료 딱 시간대 정해서 그 자료를 딱 찾아보실 수 있겠죠. 오늘도 네 볼게요. 네, 오늘 금요일장 별루. 네. 팀장님 개근. 아, 과장님 어디? 네, 과장님 어디? 이렇게. 네, 이 꿀팁은 과장님께서 알려 주셨습니다. 네. 호응 좋으면 저희가 나중에 또 자리로 모신다고 얘기도 했었죠. 오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추정 평균가를 찾아보는 방법과 또 이런 잠정치, 추정치, 확정치 언제 나오는지까지 간단하게 알려 드렸는데요. 여러분, 오늘은 또 어떠셨나요? 오늘은 지금 보니까 댓글창이 네. 보니까 지금 장에 대한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다섯 글자 한번 찾아볼게요. 오늘도 한박 웃음. 네, 오늘 제가 이렇게 밝게 웃는 만큼 장도 좀 많이 밝아졌으면 좋겠는데요. 꽃갈콘 먹자. 오늘도 한박 웃음. 과장님 어디? 다섯 글자 한번 찾아볼게요. 위로 쭉 올리면서. 다섯 글자가 오늘 다섯 글자가 그렇게 많이 보이지가 않네요. 네, 근데 네온사인님 좋은 팁 좋은 꿀팁 굿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네온사인님으로 한번 정해보겠습니다. 오늘의 다섯 자는 좋은 꿀팁 굿 이렇게 정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에게 알찬 정보를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 좀 많이 힘내시면서 끝까지 대응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